JYP 하면은 이 관리의 또 대명사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내 입에서 아 배고파랑 아 죽겠어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20시간 금식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반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4시간 20시간 금식을 하세요? 네네. 저는 먹으면 바로 살이 쪄요. 아침에 운동할 때 아 죽겠다. 아 죽겠다. 힘들어. 진짜 아, 힘들어. 죽겠다. 아 죽겠다. 이 말을 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 어떻게 두 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 이거죠. 항상 저한테 이거.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요. 네.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해야 돼. 1년 동안 숙제를 잘해서 이 무대에서의 자유? 예, 내가 부르고 싶은 음들이 내 목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동작들이 나오고 이 자유를 위해서 1년간 숙제하는 거죠 뭐. 지천명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춤을 추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50이라는 나이를 진짜 JYP를 놓고 보면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에이, 우리가 생각해도 한 살 차인데. 아니 그래도 네, 아, 믿기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속상할 때가 분명히 적어도 한참 후배들인데 뭐 이렇게 춤 잠깐 춘 다음에 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럼 이제 다 깔깔깔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후배 지금 댄스 가수나 아이돌들이 30대 넘어가면 40대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 목표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나는 60까지 춤을 출 거다. 60살까지는 매년 춤하고 노래가 늘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아, 늘 거다. 네. 그리고요? 60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계속 늘 자신은. 네. 그럼 60까지 와, 그러니까 60까지는 내가 춤하고 노래 계속 늘 거다. 네, 네. 분명히 60살 때 20대보다 춤을 잘 추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20살 때보다 지금 춤을 지금 몸 상태는 최상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순발력, 유연성, 지구력 다. 지금 약간 식은땀 났는데. 오랜만에 해서. 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랑 남창희 씨랑 이제 조남지대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연습도 살짝 해보고 무대에서 이제 발라드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데 교과서처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이제 박진영 씨의 보컬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좀 많이 이제 오마주로 뭐 공기반 소리반 진짜 많이 이렇게 해요. 좀 보여줘요 공기반 소리반. 진짜 보여줘요. 네. 내가 무슨 진짜 너무 제가 왜 안 해? 제가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하죠. 연습하는 노래가 나 돌아가라 노래가 해줘. 제발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붙잡는 널 놔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예, 뭐 예를 들면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심사를 봐주네. 그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노래가 많이 늘겠다. 많이 늘겠어요.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손을 대보면 보통 숨 쉴 때 이렇게 쉬면 돼요. 이렇게. 아, 예.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의 힘을 다 뺄지 고민하세요. 그러려고 이제 처음에 누워서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누워서? 네. 누워서? 그러면 무릎 세우고. 네. 그래서 힘을 빼요. 빼. 힘을 빼고 여기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 어떻게든 힘을 빼고. 이게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YP 형한테.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울리게 해봐요, 울리게 편하게.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오 예 훨씬 더 가고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아 근데 목소리가 낮으네. 아 훨씬 낮은데 조남지대 누워서 불러요. 나는 취했어. 비가 JYP에 계속 나왔으면은 깡은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좀 깡 하겠다 그러면 JYP 어때요 이거? 우리 저 박진영 씨는 반응이 어땠어요? 야 그게 뭐 공부하네. 그러니까. 아니면 야 이건 내가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이 퀴즈에서 물어봤는데 또 해도 되나? 아 나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아니 이거는 아니다. 아 이 정도 들었으면 됐어. 됐어요. 뭐 이 퀴즈에서. 아 예.
또 후회 어떻게 됐는지 가지고. 최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깡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